안녕하세요, 정승인입니다. 이번에 채터퍼스에서 비트3 제품 리뷰로 찾아왔습니다. 비트3 제품은 많은 유튜버 분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리뷰된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. 바로 방수 능력인데요. 비트3 사용 기간은 3주 정도 사용을 했고요. 이 3주 기간에는 정말 비가 많이 오는 날이기도 했습니다. 이 기간에 비가 오는 날 배달 일을 5시간 이상 한 사용 5회 정도 했고요. 특히 이 기간에는 태풍으로 인해 전국에 많은 비가 오는 날도 있어서 울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시간 21시간의 장거리 라인 때도 비트3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이날에는 비가 정말 엄청나게 와서 확실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사용하고 최종적인 저의 리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장거리 라인에 하는 동안 핸드폰은 물기가 침투되어 충전이 되지를 않았고요. 그리고 우비를 입었지만은 티셔츠는 다 젖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비트3 제품은 작동도 정상적으로 했고요.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. 하지만 불편한 점은 비가 심하게 많이 오면은 마스크 솜에 물이 많이 먹어서 상대편 목소리가 잠긴 소리가 좀 들려 중간중간에 손으로 좀 짜서 물기를 털어내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.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비트3 제품은 사계절 또 비가 오는 날에도 바이크를 타야 하는 배달을 종사하시는 라이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간단하게 비트3 제품 방수 능력 테스트를 해본 영상이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